킴브라더스 유니버스의 범피디의 오른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강자들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밟아도 밟아도 밟히지 않는 끈질긴 생명체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나말바! 안녕하세요! 왜 또 글로 등장해요? 잘 오세요. 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오빠 조심해주세요. 라면 섞어서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다섯 개 가능! 불가능! 고고싱싱 카레이소! 오늘은 또 팀브라더스 유니버스의 최상위 포식자죠. 약간 천상계예요. 우리가 지금 가능 불가능해서 하는 게 말 그대로 가능 불가능이잖아요. 하는 것마다 다 가능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주 못 나오시는 거니까 앞으로 드실 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라면 다섯 개 가능하세요? 안 되죠. 안 될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은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먹으면 될까 안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원하는 대로 골라서 먹으면 라면 다섯 봉지 가능 불가능.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세요. 알바 알바 남알바 도전 팀브. 뭐부터 가실 겁니까? 고고싱싱 카레에서 무엇부터 갈까요? 딩동댕동 스낵면입니다. 이거 부작이 거의 뭐 저는 진짬뽕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다 끓었으니까 먹는 시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범은 꼬들파예요 아니면? 저는 약간 꼬들파. 어 나도. 그럼 꼬들파가 아니라 생면파 아니에요? 역시 남알바 무서운 섞으러 지금. 그냥 여기다 끓일까?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뭐 변명 핑계거리 없어요. 문인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일단 한 개 다 먹어 인증. 두 번째 라면 뭔가요? 함양. 오. 저는 이제 비빔면 한번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국물 라면 한 개 더 가자. 근데 봄은 왜 안동이랑 함양이 없어?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좀 싱거워서. 저는 좀 짜고 맵고 이런 걸 좀 좋아해서 라면 먹을 때는. 그래서 신라면도 나쁘진 않은데 신라면 너무 인기가 많잖아. 나 말고도 사랑해줄 사람이 많아서. 어? 둘이 섞어먹기 전략 벌써 나오나요? 아 좋죠. 함영이랑 안성이랑은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라인업. 약간 순하면서도 옛날부터 오래 있었고 둘 다 면발이 좀 얇지 않나? 얘랑 진라면 순한 맛이랑 약간 결이 비슷하지. 아 진라면 순한 맛은 사실 또 라면계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만큼 또 많이 까이는 라면이거든요. 진라면 순한 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나는 이제 짠 거에 대해서는 심한 짠 거 아니면 비슷해요. 너무 약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좀 센 맛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물도 거의 없이 끓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없긴 한데 가뭄인데요? 학교 쉬는 시간에 약간 이런 쇠통에다가 막 국물 담아놓고 라면 세팅 딱 해놓고 애들 줄 서 있으면 여기 통에다가 라면 넣었다가 담궈서 주고 담궈서 주고 약간 이렇게 그러면 그 쉬는 시간 10분인데 거기 막 100명이 꽉 차. 저 죄송한데 말죽거리 잘못서 나오셨어요? 너무 나랑 갭이 많이 나는데? 라면 보통 몇 개 드세요 집에서? 두 개? 그냥 딱 두 개 먹으면 적당해요? 적당한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역시 쎄. 아, 난 라면이 너무 좋아. 저는 옛날에 무인도에 내가 간다면은 유일하게 음식 하나만 챙겨갈 수 있다라면은 라면을 챙겨가겠어. 말씀드린 순간 두 개 끝냈습니다. 라면이 확실히 빨리 된다. 아, 이제 약간 슬슬 좀 오니까 이 중간 단계로 짜파게티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신라면 3개 먹었을 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라면 몇 개까지 드셨죠? 정작 5개 먹었지. 그때 배가 불렀나요? 그때 별로 부르지도 않았던 것 같아. 몸의 내구도가 진짜 센 것 같아요. 조금 다 부서졌다니까. 지금 키가 183이었잖아요. 아 키가 줄어요? 디스크랑 허리랑 다 나가가지고 얘가. 네. 아 지금 세 그릇 끝냈나요? 네. 진짜 자비자비 무자비하다. 아 이번엔 뭐 먹지? 지금 국물 라면 두 개 먹었잖아요. 이 타이밍에 불닭가루 하나 가야 됩니다. Yes sir. Enough to sir. Okay sir. 뭐 다른 거게요? SCB 말하는 거 아니에요? SCB를 아는 사람 있을까? 그 정도는 알아요. SCB 계속 가세요. SCB는 이제 워낙 우리가 노동에 초보니까 알지.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죠. 대표님 지금 배는 어느 정도 부르세요? 배는 안 부르는데요. 더워요. 국물 안 먹으면 이게 생각보다 배가 부르진 않아요. 저도 배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같은 거 다섯 개 이런 게 되게 힘들거든. 예를 들어서 함양라면 다섯 개 먹으라고 하면 좀 지칠 것 같아. 근데 메뉴가 다르니까 할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약간 그런 기분. 맞아. 라면 한 개가 생각보다 몇 젓가락이 안 돼. 그걸 지금 넣는 게 맞아요? 네? 후첨 분말가루. 후첨이면 물을 버리고 넣으라는 거잖아요. 실수했어요. 일단 짜파게티가 다 됐으니까. 짜파게티가 좀 양이 많네. 와. 나는 얘가 나올 때 너무 행복했어. 너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안 먹을 수도 있지 왜 그래요? 팀버 트렌디한 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때 먹어보긴 했는데 내 돈 주고 사 먹어보진 않았어요. 약간 제가 음식 꼰대라서 정통 라면이 아예 안 먹는다. 정통파 역시 고수는 다르다.
세 개 먹으니까 좀 온다. 저는 짜파게티 하나 먹었으니까 이번엔 좀 센 걸로 가겠습니다. 진라면과 신라면 두 종류가 있는데 신라면으로 가겠습니다. 난 진라면 매운맛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 그래요? 나는 진라면 매운맛은 신라면으로 넘어가요. 신라면이 좀 더 매울걸? 진라면은 조금 이제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 컵라면도 많이 먹어봤는데 신라면 컵라면은 약간 빡센 느낌. 스피디하게 먹어야 되는데 신라면 먹으면 약간 좀 버거운 느낌. 신라면은 또 특이하게 컵라면으로 먹으면은 조그만 게 더 맛있어. 큰 건 별로던데? 아 좀 조그만 게 있잖아. 조그만 맞아 맞아. 6개 정도. 와 네 개를 끝내 쌈? 배쩐다. 왜 이렇게 빨라요? 국물 안 먹으면 빠르지. 그래서 자주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강해가지고. 전 네 번째 신라면 이제 갑니다. 어 이제 조금 와. 밀가루의 그 맛이 옵니다. 스낵면은 진짜 과자 먹는 느낌이에요. 난 그래서 좀 안 좋아해요. 면도 너무 얇아. 라면 먹으면 약간 살찌는 거 같고 좀 기분이 묘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 먹으면 뭔가 다이어트 라면 먹은 느낌. 아 그래요? 제가 왜 라면이 약간 보수적이냐면 부모님이 이제 드시는 라면들이 있잖아. 그리고 어릴 때 라면 종류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딴 거 사가면 엄마한테 혼났어. 이런 거 왜 사냐고. 여러분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라면 땡겨야 돼. 아, 진짜 올리세요. 더울 때 라면 먹고 샤워하면 아 쩔지. 에어컨 딱 틀어놓고 끝났어요? 미쳤다. 어떡하지? 배가 안 불러요? 좀 더운 거 있잖아. 오늘 좀 더 해보자. 저는 아직 괜찮아요. 근데 생각보다 막 배가 부르진 않아. 자 이번엔 비빔면 가겠습니다. 신라면 확실히 이게 신라면 특유의 맛이 난다. 섞어서 대신 물리는 건 없어. 전혀 안 물려. 그건 있어. 면이 이제 밀가루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물리는 건 있는데 소스가 다 다르니까 그런 물리는 건 없어요 또. 내가 끝. 비빔면으로 입가심. 근데 비빔 먹고 한 개 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비빔면은 진짜 순삭이지. 입 대면 끝나죠. 세 개를 먹는다고 지금? 미친 사람이네.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안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너라면 할 수 있어. 아니 범도 할 수 있어 지금. 한번 먹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조금 배부른데 와 못 먹겠다 이게 아니야. 왜 면마다 색깔이 다를까? 덜 익어서 그렇지. 위에는 덜 익었어. 대단한데? 전 다 익어서 그냥 막 비우고 있어. 너 불었어. 아 이거 혼자 비비고 있니? 아니 어떻게 세 개를 먹어요? 깡패이에요? 소스 세 개 모아서 뿌리는 재미가 있죠. 그 나말바 따라서 크림 가루 하나 먹으려고 물도 올렸습니다. 오. 근데 지금 이게 한 개씩 우리 라면이 칼로리가 550이거든요? 그럼 일단 다섯 개면은 2500인 거야. 대표님은 지금 앉아서 한 4000칼로리? 마지막 다섯 개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면은 근데 진짜 하얀색이라서 많아보지 비비고 이렇게 하면 뭐 숨 죽어가지고 쑥쑥 넘어가. 범프드 파이팅이에요. 30초도 한 것이신 거죠. 솔직히 비빔면 아무리 배불러도 밀어 넣으면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지 들어가지. 저는 이제 다섯 개고 대표님은 지금 여덟 개째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야 나 시간 한번 줄래?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섯 개를 먹고 지금 푸드 파이팅을 하고 있어. 무당이야. 난 이제 배는 부르다. 근데 확실히 오늘 비빔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국물 없었어. 조금 쉬운 것 같아. 아유 진짜 느끼하다. 아 진짜 꾸덕하네. 와 다이슨 광고 제의 한번 받아보세요. 아 내가 어제 저녁 안 먹었으면 10개 먹었겠다. 짜장밥 먹는 10개 좀 힘들게 먹지 않았나? 10개 막 와 간당간당한 이런 느낌이었죠. 빠르고 두 개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8개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업적을 다뤘으니까 다음 달 출연 분량 한번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오. 팀부 8개 드셨는데 어떠셨어요? 종류별로 먹으니까 일단 안 물린다. 그리고 배가 부르는 것보단 새로운 맛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다. 근데 저도 확실히 짜장범벅도 그렇고 뭐 육개장도 그렇고 3개 이상 넘어가면은 그런데 오늘은 진짜 뭐 그냥 계속 들어가던데? 솔직히 저 아직까지 한 개 정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섞어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섞어 먹으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살이 훅 찐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는 항상 먹으면서 또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으니까 남알바에서 오늘 남사장 공식적으로 등극한 거 제가 인정하고요. 저희는 앞으로 남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패거리를 꾸려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에서 남알바를 찾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알바 치면 댓글이 안 달릴게요. 차단 키워드라가지고. 그렇더라고요.제가 많은 이제 출연진들을 모아가지고 잠시만 전화 오세요. 안 받아도 되겠네요. 많은 이제 아 잠시만요. 야!